민주당과 4개 원외 정당이 시민을 위하여의 합류해 비례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념과 성소수자 문제를 가치로 삼는 정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민중당의 참여는 거부했습니다. 권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민주당이 기본소득당, 가자환경당, 시대전환, 평화인권당 등 4개 원외 군소정당과 비례연합 참여 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하지만 협약식은 예고 없이 열렸고 보도자료엔 참여 정당인 가자환경당이 가자평화당으로 잘못 적히기도 했습니다. 이들이 합류할 비례연합용 정당은 시민을 위하여로 정해졌습니다. 녹색당 미래당이 참여하기로 한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해서라고 밝혔지만 조국 전 장관 지지 성향이 강한 시민을 위하여가 민주당에 더 유리해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민주당은 다른 원외 정당들에게도 아직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.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.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을 사실상 콕 집어 거부한 셈입니다. 그제 윤호중 사무총장은 원외 정당들의 다양한 가치들이 오히려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비례연합 참여 명분을 밝혔는데 이 말을 뒤집은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. 민주당은 비례연합이 앞순위 기호를 받기 위해 의원 꺼주기 준비도 진행 중인데 불출마를 선언한 이훈, 이규희 의원 등이 당 제안을 받고 고민 중입니다. SBS 권준입니다.